다음 한번 볼까요? 홍천강 괴담 이거 어때요, 랄프 씨? 홍천강 괴담이요? 그 아리야? 볼게요, 조금. 괴담이라는데? 올린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 아리네요. 갑시다. 여기 강원도 홍천에 있는 어떤 강에 대한 괴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서 온 여자가 뾰족구두 신고서 이 골뱅이 줍다가 쭈루룩 미끄러져 갖고 강에서 한 명이 죽었지 아마 그때. 그래요. 귀신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때 당시 마을에서도. 홍천강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귀신이 잡아간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인천에서 놀러 온한 부인이 홍천강에서 또한 번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딸은 엄마의 죽음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모녀가 놀러 갔었는데 저희 엄마는 튜브가 있어도 발이 안 닿는 곳엔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같이 물놀이 갔을 때도요? 항상 엄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 같은 건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되게 무서워했었던 분이셨어요. 수영 아예 못하세요. 과거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홍천강에 놀러 왔을 때도 엄마는 들어온 적이 없을 만큼 물을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가 제 발로 수심이 깊은 강을 뛰어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건 엄마의 죽음 이후 딸은 이상한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심령적인 이야기 잘안 나오는데 볼게요. 너무 이상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살아 돌아오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사진을 몇장 주시는 거예요. 사진에 엄마 주위를 빙 둘러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마 목을 이렇게 눌러서 서서히 물에 잠기게 하는데 빙 둘러싼 그 사람들이요. 그게 사진 영상으로 재생이 되는데 그런 꿈도 꾸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좀 무섭고 엄마가 진짜 억울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TV에서 언뜻 주워들은 얘기도 있고 부검하면 뭐든지 다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돌아가셔서 저는 꼭 부검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장례식 마지막 날, 딸 서현 씨는 부검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부검대에 오르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이윤성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부검 감정서를 보면 익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단순한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목에 출혈이 있었거든요. 목에 출혈이 왜 왔을까? 이 부분이 저는 설명이 잘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가만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한테서 목에 출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보통의 익사 사건에서는 말입니다. 나도 처음 봐요. 아주 처음 보는 겁니다. 일반 익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나올 수가 전혀 없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는 살아 직전 뭔가 목을 누르는 듯한 흔적이 목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자국일까요? 사진에 보이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년의 여성의 사건에, 사망 사건에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딸의 증언으로서는 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수심이 깊은 곳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혼자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그녀의 몸에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수수께끼의 손자국. 그것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될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현 씨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휴대폰.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원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안에서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곳에서 촬영한 46분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박연아 씨가 직접 촬영한 46분가량의 동영상.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정말 재밌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더 놀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름 휴가차 부부가 놀러 왔습니다. 모처럼 휴가였고 아이들의 동의도 얻어서 여행은 예정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데 46분의 긴 시간의 동영상 속에서 부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물 안에 들어갔을 때도 부인은 촬영만 했었죠. 그런 아내가 돌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휴가 마지막 날 저녁 9시였습니다. 물놀이에 지쳐 잠시 잠에 들었다가 아내가 강바람이라도 쐬고 있겠거니 했는데 아내는 묵묵부답이었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돌아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그 후로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셨을 때 그 주변에 다른 야영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다른 분들은 못 봤습니다. 제작진은 서연이 엄마가 촬영한 동영상을 계속 보다가 묘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슬기를 주우러 다니며 넋을 놓은 듯 겁없이 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혹시 술을 마셨다던가 돌발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망하신 박연아 씨의 친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연아는 술 한 잔도 못 먹어요. 술을 젓가락으로 한 마음 찍어도 취한다는데 뭐. 아, 걔는 아무튼 뭐 술이랑은 일가견이 전혀 없어요. 평소에도 술을 먹지 않고 웬만하면 피해왔다고 증언을 하는데 또한 부검 결과에서도 알코올과 결견해서 전혀 신체 내부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연아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일까요? 모녀의 카톡 내용입니다. 언제쯤 올 건데? 아마 화요일쯤? 더 놀다 와 엄마.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아유 괜찮아. 너 애들 힘들 것 같아. 큰딸 서연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딸들을 걱정하고 곧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마을 주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익사 사건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놀러 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 정도 자고 간다고 뭐 예약을 하려고 왔더라고. 그리고 뭐 개고기 한 마리 시켜갖고 게를 먹다가 금방 개울에 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이거 먹고 있다가 4시쯤 시원할 때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래. 뭐 빨리 가야 된대. 아이 갑자기 무슨 뭐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막 뛰어내려가더니 간지 5분도 안 돼서 금방 죽었다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마을 주민. 에이 그 경찰 파출소장인가 와서는 물에 빠져 죽고. 파출소장이 왜요? 아유 낸들 하나 진짜 여기서 무서운 일들 많이 일어났어. 갑작스럽게 물에 뛰어들어갖고 죽었지 아마. 버퍼링 생깁니까? 가늘 쪽으로 생기네. 버퍼링 없는데? 지금 없어요. 버퍼링 없잖아. 두 분 다 기이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것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서현 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수상한 죽음이 일찍이 홍천강에서 죽은 하일 처녀의 원한 때문이라는 것이 이 마을 주민들의 얘기하는 괴담의 시작입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수중 촬영을 합니다. 좀 왼쪽으로 좀 더 넓게 촬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촬영으로 말이죠. 홍천강의 바닥은 유속이 제법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럽고 수심도 불규칙적이죠. 밖에서 보기엔 완만해 보이지만 막상 걸어 들어가기엔 몇 발자국만 떼도 웅덩이처럼 깊어지는 곳이죠. 성인 남자도 힘들어하는 물 깊이. 홍천강 안전관리위원 이강훈 씨는 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사고가 나질 않아요.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나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들어가다가 이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요. 그래도 뭔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서현 씨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 서현 씨 어머니 목에 있던 손자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서현 씨의 어머니가 서현 씨 부부 서현 씨 부모님이 묵었던 민박집 주인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여자가 오는데 다슬기를 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갖고 나한테 삶아 먹으랴. 아유, 내가 같이 삶아서 줬지.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빼먹더니만 아유 할머니 장이 맛있네 뭐 이러는겨. 할머니가 보기엔 서현 씨 어머니는 다슬기를 잡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할머니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갔어. 물에 이거 튜브 있잖아. 튜브를 차고 들어가더라고. 튜브를 차고요? 응. 그런데 죽었다는 게 난 희한해.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 튜브를 차고 들어갔는데 서현 씨 어머니는 그리고 얼마 뒤 시신과 함께 발견된 튜브 그리고 손자국 이것은 사고사였을까요? 튜브는 아내의 손목에 묶여 있듯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더더욱 익사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튜브와 함께 발견된 소쿠리 안의 다슬기 양이 제법 되어 적지 않은 시간에 물속에서 다슬기를 모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가장 풀리지 않는 것은 그녀의 목에 있는 손자국입니다. 이거는 익사가 확실히 나오고 그 다음에 목조른 소견도 확실히 나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어떻게 접합을 시킬 거냐 이겁죠. 사인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목 쪽에 어떤 외력이 작용한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을 조르면서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속에서 죽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전문가들은 물속에서의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그런데 흔히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물속에 끌려가고 목이 눌리고 이렇게 되면 죽기 살기로 반항을 하죠. 죽기 살기로. 여기 짤이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 끊겼을 수도 있으니까 나오네 가늘 쪽으로 지금 버퍼가 있는데 왜 그러지? 버퍼링 생겨요 지금 계속? 한 30초마다 한 번씩 생겨요. 지금도 버퍼링 있습니까 여러분들? 버퍼링 없는데? 이제 없죠? 네. 서현 씨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부지불식 중에 제압당한 것이 아닐까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던 딸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또 버퍼 생겨? 풀렸어? IP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랄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디도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디도스는? 디도스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영상 아까 진작에 다 옮겼고. 어때 IP 바꿔야 말아요? 방금은 없었다는 거. 저도 없었긴 해요 방금. 폰도 켜놓고 있어요. 몰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요거 재밌다 여러분들. 아주 차분하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문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망이란 결과만을 얻기 위한,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이로 봤을 때 서현 씨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깊은 계곡은 CCTV가 하나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으며 정말 그날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평소 이 계곡은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사망한 시기는 여름 휴가 기간이라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제작진은 의아합니다. 수상적인 인물을 본 목격자는 과연 없었을까요? 이 바위 말고 저 바위요? 예, 하얀 바위. 그 위에 바위. 그 앞에서 다슬기를 잡았다고. 내가 봤어. 안테나 낚시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남자 둘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휴가 첫날 아내 동영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날 영상 속에서도 다슬기를 잡고 있는 여자와 일행인 듯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제작진은 이를 토대로 제보 공지를 냈습니다. 어떤 여성의 제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7월 말에 데리고 남편하고 세 명이서 함께 그 홍천강에 놀러 갔었어요. 말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2박 3일 정도 있다 왔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차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레조였던 것 같아요. 하얀색. 동영상 속 부부의 얼굴을 보니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보자는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침 생겼다. 빨리. 아, 왜 씨발 왜 이래. 야, IP 바꾸자. 버퍼링 좀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영상 끊기는 미스터리예요. 영상 저장해야지. 녹화 종료. 됐다. 들어가셨고 녹화 들어가셨나 확인해 주세요. 녹화 되고 있어? 네, 됐어요. 잘 나오죠? 최대한 인터넷을 안 쓰기 위해서 전 모니터링을 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랄프야. 이럴 때는 빨리 반응해줘야 돼. 채창 얼리고 3분 안에 온다고 뭐. 채팅 전화했어요. 디도스라고 얘기 좀 해줘. 이거 디도스 걸렸어 여러분들. 요즘 토콘에 들어가는 걸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튼 악질들이 많아. 버러지 같은 새끼. 방 돌아다니다가 자기랑 똑같은 방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얘기했던 사람들 IP를 8명이면 8명 IP를 다 대조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걸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지. 코트 IP인지 아닌지 방송 계속 보면서. 그런 음침한 새끼들이 좀 있는 거지.
하지만 IP 바꿔버렸죠? 병신이죠? 계속 해봐, 개새끼야. 언젠가는 꼬리 길면 잡힐 거야. 계속 진행합니다. 왜 외랍이야? 아, 네이버 로그인 안 돼. 네이버 로그인 왜 안 돼? 아니 형 그거 IP 바꿔가지고 인증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토큰 끝나고 나서 바로 바로 그 저 IP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근데 뭐 방송이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큰 피해는 없잖아. 갑시다. 예.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엄청 잘 돼 인터넷 맞죠? 인정?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부부는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왜냐면 으슥한 데서 완전히 코너 끝에다가 이렇게 딱 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랑 여자랑 코너 끝에서 어? 잠깐만. 나 얼굴이 안 나와. 프릭샷 버그 같은데 이건? 아, 굳었네 지금. 이게 프릭샷이 굳은 거야?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들? 방금 거는 디도스가 아니라 프릭샷 프로그램이 이제 IP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켜지니까 이게 무슨 적인가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 그 한번 다시 켜면은 그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한번 없앴다가 다시 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새끼가 렉을 많이 먹어요. 삭제했다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자 여자 둘이서 놀러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 남편한테였나 부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홍천강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으슥한 데서 완전히 코너, 그러니까 아주 그 강 끝머리에서 이렇게 딱 쳤었거든요. 네, 다슬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되게 은밀하게 남녀 둘이서 있고 싶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무튼 둘은 부부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계곡을 피해 민박집을 썼을 때 계곡에 텐트를 치고 잔 것은 외부인이 없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잠시 디도스 때문에 요 짤 자체가 좀 늦게 뜨네. 요 다음 짤이 바로 안 뜨네. 카페에서는 요겁니다. 범죄연구소장 공정식님은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가 목을 누르고 물속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주변에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라지만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라든지 말이죠.
사건의 실마리는 점점 어떤 한 남자에게 시선이 꽂히게 되는데요. 바로 놀랍게도 서현 씨의 아빠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작진은 여행을 떠나기 전 부부의 행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박연아 씨의 친구. 둘이 결혼생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 진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엄청나게 잘해줬다고. 아마 자상한 남편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해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박연아 부부. 아빠는 아이들의 생일이면 늘 케이크를 만들어줄 만큼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홍천강에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가족들과도 여행을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 이주미 씨입니다. 주미 양은 혹시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돼요. 다시 이서연 씨에게, 이서연 씨에게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장례식장에서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 친구들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장례식장 가운데 딱 누워서 진짜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눈에는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걸까? 저는 이제 확신해요. 부검을 제안했던 첫째 딸의 의견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둘러싸고 자매의 주장이 그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부는 이혼날 이혼남, 이혼녀로 만나 재혼을 한 사이라고 합니다. 큰딸 서현이는 엄마 쪽에, 둘째 딸은 아빠 쪽에서 데려온 딸이었죠. 둘은 이복자매였던 것입니다. 재혼 후 8년 생활 동안 친자매처럼 자란 자매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8년 동안 언니였긴 했지만 그쪽도 엄마를 잃은 건 맞지만 당신이 죽였잖아. 저희 아빠한테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전요 아무도 믿지 못하겠어요. 진실이 제대로 세상에 밝혀지고 저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둘 중 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자매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제작진은 교도소에 수감된 자매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내만 건진 일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저만 아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필 진술서를 받아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채 떠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안간힘을 쓰던 중 목을 한쪽 팔로 감고서 몸을 끌고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이윤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익사한 사람에게서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무슨 손상을 줘도 출혈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대답합니다. 림박집에 머무는 동안 아내의 목을 세게 마사지를 해준 적이 있었다고요. 목 뒤 이 근육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사이에 근육 간 출혈은 웬만한 지압으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제작진은 수중 스턴트맨을 활용해 온몸에 힘을 빼고 홍천강 근처에 물을 실어 보았습니다. 홍천강에 몸을 실어보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슬슬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하고요.
한 6분 만에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진 아내를 찾아 헤맸다는 시간은 적어도 15분 이상, 그 말이 사실일 경우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다슬기를 잡던 주변이 아니라 더욱 하류 지점이었어야 할 것이죠. 흐르는 강이라는 사실이 간과된 남편의 주장. 또한 이곳은 가로등이 없는 깊은 계곡입니다. 남편의 손정등 하나 없이 아내를 발견했다. 제작진은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 사람을 띄워놓고 조명을 꺼보기로 실험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은 용케 아내를 찾아냅니다. 너무나도 어두워 제작진의 실험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상당 부분 장시간 동안 이와 같은 사건을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번 짜본 것 같아요. 아주 계획적이란 얘기죠. 119 신고 등 실종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부인이 익사하기 전후의 상황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이 7페이지나 되는 진술서 속에는요, 정작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 단락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결백하다면 내가 아무런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일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싶어 할 것이거든요. 남편이 좀 이상하네요. 현재 남편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분노, 억울, 슬픔, 자책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자술서에는 감정의 흐름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과거에 묘한 교통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이서연 씨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성묘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엄마는 그때 이가 되게 심하게 다 앞으로 쏠려 있었고 10시간 동안 계속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했었어요. 6개월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큰 사고를 겪었던 어머니. 그 사고가 뭔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게 큰딸 서연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차가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봇대 들이박는 게 말이 돼요? 차가 흔들려서 뭘 피하려다가 그런 거였으면 저희도 미리 위험한 걸 인지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봇대 쪽으로 차를 향해서 들이받았거든요. 사고의 원인은 단순 운전 부주의였지만 서현 씨는 엄마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했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왜요? 그냥 자기는 자꾸 무서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남긴 서연 씨의 믿지 못할 이야기. 이 교통사고로 남편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4,600만 원이죠. 서연 씨는 그때부터 새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휴가 가기 전에 보험회사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한번 딱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사망 시 보험금 6억 원.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은 7개. 메모지에 보험 특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예. 보험에 대한 이 양반들이 관계된 일을 하는구나. 수첩이 열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부부가 머물던 텐트에서 발견된 부인의 수첩입니다. 수첩의 내용에 놀랍게도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생명보험, 각종 보험들에 대한 메모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반박을 합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보험 내역은 집안의 내력일 뿐이라는 것, 남편, 부인 모두 보험에 많이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 시 아내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약 7억 원. 범행 동기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전문가에게 보험 가입 쪽을 의뢰한 결과. 예, 과다 청구나, 즉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속여 뺏는 이런 경향은 아마 2006년도부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뭐 한 10몇 건씩 해서 한 건의 사고가 나면 12건씩 보험금을 찾으니까 이분은 범죄의 경계를 사실 들어간 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보험 범죄를 하다가 살인까지 갔을 거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꾸준히 보험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전형적인 보험 범죄 패턴을 보여주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 남편은 정말 아내 6억 원의 보험금과 아내를 6억 원의 보험금과 바꾼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내가 사망하고 보름 정도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산 주식은 친딸의 명의로 돌려놓게 되고, 그리고 제작진은 교도소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모든 취재 결과를 다시 전합니다. 담당 변호사님 보고 저 좀 만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새아버지란 그 사람, 이 일이 다 끝나고 자기가 전혀 혐의가 없고 무죄인 게 밝혀지면 다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돼요? 둘은 부부였는데. 그리고 엄마의 딸이 난데. 이 사건은 아버지의 무기징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야, 이게 전문가들은 못 속이는구나.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테고 완벽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을 때 목을 조르면은 이런 혈흔 같은 것이 피 먹는 것처럼 꼭 피부에 이 피자국? 아니 피,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 그러지? 피가 이렇게 그 피가 터지, 핏줄이 터진 이 자국들, 이게 죽고 나서는 절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남편이 간과했던 사실이고, 홍천에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랑 뭐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서 사건 사고도 많, 그러니까 뭐 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어떤 홍천강에서 매년 일어나는 어떤 익사사고 정도로 포장을 하고 싶었었나 보죠. 진술된 내용에서도 본인의 어떤 억울한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자신이 짜놓았던 그 스토리대로만 7장의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큰 어떤 핵심이다 라는 거지. 잡혀서 오히려 다행이다. 글쎄, 난 그렇게 치밀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 그 딸의 의심이 진짜 엄마의 억울한 하늘을 풀어준 것 같네. 그치, 부검 안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테지. 그럼 그럼 보험금도 그렇게 된 건가? 딸들은 전혀 저기로 못 지내겠네. 악연으로 남겠네. 치밀했던 범죄는 황주현 사건이지. 돈이 문제지, 돈이. 생각 고맙습니다. 보험금은 첫째 딸에게 가는 것인가? 아니지. 보험금 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걸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한 푼도 안 나와. 보험 사기잖아. 환수되지. 환수되는 거지.